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용현 자이크레스트 소개 영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1원에 있고요. 이곳은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행된 공공 분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17개 동에 2,277세대고요. 최고는 34층까지 올라갔고 주차는 세대당 1.3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60%고요. 건폐율은 15%고 입주는 2023년도 11월에 입주를 하겠습니다. 평형은 24평형, 30평형, 31평형, 34평형이 있고요. 시행사는 LH고 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태형건설과 신성건설과 금호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현재 매도 호가는 24평형이 4억 1,600에서 4억 6,600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평형은 5억 1,000에서 5억 9,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용현자이 크레스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 수구역이 있는데 인하대역이 약간 가까울 것도 같은데 또이 방향에 따라서 이쪽은 또 수구역이 가까울 것 같고요. 이쪽은 인하대역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에 용현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용현시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기도 좋고, 아이들 학교는 이제 요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길 건너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용현중학교, 또 인왕고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인하대학교가 있고, 다음에 정석항공고등학교, 또 하익초등학교, 인하사대 부속중고등학교, 네, 그런 학교들이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었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아파트 주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지금 하차를 했고요. 하차를 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인하대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인하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군요. 네, 정확한 명칭은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고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걸어가면 이제 인하대역에서 도보로 걸어가면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 하면 약 7분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제일 먼 동까지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나오는 그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 건너편이 인하대학교, 지금 인하대학교 전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는 이제 큰 대로가 지금 보이고 있고, 양쪽에 지금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이쪽 인도도 이제 정비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곳은 지금 상부가 제1경인고속도로였었는데 지금 이제 일반화 도로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일반화 도로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이제 상실을 하고 일반 도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용현 자이크레스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용현 자이크레스트 아파트가 입주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입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골조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도색도 거의 된것 같습니다. 도색하는 중인가요? 도색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경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그러한 그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좌측이 이제 제1경인고속도로였었는데 이제 일반화 도로가 돼가지고 저 도로를 이제 일반화 도로가 되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겠죠. 중간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도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그 앞쪽 큰 도로 쪽에서 본 아파트의 전경인데요. 양쪽에 지금 큰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상가들도 지금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축을 하는 것도 하는 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주변이 지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곳은 이곳은 그 유명한 물텀벙이라고 그러죠. 물텀벙 특화 음식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이제 그 물텀벙을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은 이쪽을 많이 지금 찾아오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식당들이 있어서 음식 특화 거리도 지금 많이들 찾아오시는 그 거리가 되겠고요. 이 골목을 따라서 들어가면 저 앞쪽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 있죠. 저기가 전에는 이제 약간 노후 주택들 뭐 이런 주택들이 있던 곳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된 그런 공공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약간 그 분양가가 좀 저렴했던 그런 저렴하게 분양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지금 상가들이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이 상가들도 이제 저쪽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 주민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또 상권도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쪽에 그 사시던 분들이 많이 이주를 일단 임시로 이주를 해서 지금은 골목이 약간은 좀 썰렁해 보이는데 다시 이제 재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골목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2277세대이기 때문에 약 2200세대면은 4차 한 5,000명, 5,6,000명 정도가 또 여기에 다시 입주를 해서 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아파트의 옆쪽 골목에 그 골목으로 걸어가면서 아파트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파트가 골조는 다 올라갔고 조경도 어느 정도 이제 조경도 지금 마친 상태고요. 내부 페인트칠, 외벽 페인트칠, 도색 작업을 일부는 했고 또 일부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용현동의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너편에는 또 용현시장이 있는데 용현시장이 상당히 또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현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장에서 저도 이제 시장 가면 그 군것질거리 하는 게 큰 재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군것질을 하면서 또 음식도 이제 저렴하게 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이쪽에서 이제 그 숭의역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인하대역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또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인 분당선을 타면은 수원까지 직통으로 가고 또 수원에서 강남까지도 가는데 물론 강남까지 갈 때 이제 그 열차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원에 갈 때는 수인 분당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수인 분당선을 타고 한 번에 또 안산을 거쳐서 수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노선이 바로 이쪽에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또 인천역으로 또 가니까 인천역에서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영종에서 제2공항철도가 또 인천역까지 오니까 제2공항철도를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서구 쪽 영종도와 서구 쪽에 있는 그쪽에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또 GTX D노선을 영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철도가 되면 제2의 공항철도를 타고 영종 가서 또 GTX D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로를 걸으면서 지금 걷고 있는 그 좌측 길 건너편 그쪽 방향이 용현시장이 되겠고요. 여기는 용현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용현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쪽이 지금 사거리에서 오른쪽이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저쪽에 특색 음식거리 이렇게도 돼 있네요. 물텀벙 음식 특화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길 건너쪽으로 일단 한번 건너가서 아파트 건립되는 그 상황, 도로에서 바라보는 아파트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 건너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기 물텀벙 음식 특화 거리 골목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큰 상가가 지금 신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6, 7층 정도 되는 그 큰 상가가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분양 임대 중에 있고요. 그 뒤편으로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그런 상가도 이쪽에 지금 대형 그 상가도 들어섰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상가가 들었으면 이쪽에도 웬만한 뭐 병원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무슨 뭐 음식, 카페, 이런 그 가게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용하기도 수월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이제 좋은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좌측에 보면 또 저쪽에도 또 상가가, 대형 상가가 저기도 신축을 한 건가요? 네, 저기에도 또 대형 상가가 또 있군요. 그 상가가 굉장히 이쪽에 이제 많아서 입주민들 이용하기가 수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지금 분양하는 사무실도 지금 앞쪽에 보이고 있고요. 네, 상가가 있고 그 옆쪽에도 상가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신축은 아니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이제 상가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금 상가들이 도로 옆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현동도 많이 변하고 있다. 지금 그런 현장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상가가 여기도 한 6, 7층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상가가 있고요. 또 길 건너편에는 아직은 이제 재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건너편에도 이쪽에도 이제 앞으로는 뭐 재개발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주변이 이제 그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채워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객동에도 지금 재개발을 대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쪽 그 수인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그래도 이 큰 대로변에서 보이는 이 상가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활성화가 돼야지 또 아파트도 더 돋보이고 이 상가도 영업이 잘 될 텐데 아무튼 뭐 저도 잘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용현동에 있는 용현 자이크레스트 아파트 작업 현장,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